나왔다. 레인저. 나왔어. 오우! 막 포대를 짊어지고 로켓런처를 짊어지고 다니는데? 어, 이제 궁수죠, 궁수. 멋있는데? 자, 찾아. 쭉 지나갑니다. 어우, 야, 이거 완전 그냥 벌레. 어우, 세스코 불러야겠구만. 아, 들으면 안 되니까. 탐사 완료. 추락한 위성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과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통신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예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화학을 배웠고, 퀘스트 결정. 신호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순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탐색기를 복구합시다. 제노메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순수 월.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대박이야. 탐색기. 순수. 얘 에너지 회복해야 되는데 에너지 회복하는 건 없나? 쉬는 거. 들어갔고. 어, 여기 다 막, 어, 지나갈 수가 없네.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 큰일 났네, 이거. 어, 이거 더러운, 어. 저쪽으로 좀 가자. 리더. 무료 2주단. 오케이, 고. 나이스. 무료 2주단.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멀티 띕니다. 멀티를 어디로 띌까요? 멀티를 어디로 띄어야지 잘 됐다는 소문이 날까? 좌측. 아니면 우측. 아니면 위. 위는 안 돼. 위는 위험해. 저 깃발 있는 쪽으로 오른쪽에 부유성 먹어야 돼요. 이거.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우측으로 좀 안전하게 내릴까요? 네. 병사들 같이 가지고. 네, 추락 지점 발견. 어, 이거 뭐야? 또 뭐가 발견했는데? 아, 이거 뭐지? 아, 퀘스트 할 때 이용되는구나. Pardon me. I may be able to assist you. 추락 지점에 제노메스 호수 확보. 이거는 뭐 호수로 어떻게 확보하는 거지? 가면 되나? 아, 추락지 일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화학 배웠고.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게 좋나요? 다 배울 순 없다고 했으니 공학은 이 기술 보좌관이 이걸 추천하고 있어요. 네, 공학을 가자. 이 우리 기술 경제 보좌관이 이 기술 연구할 것을 지금 적극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병대도 만들 수 있네. 기병대? 우주에서 기병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러 갑시다. 네. 어, 지나가자. 지금이야. 빨리 통과하자. 오호, 나이스 유적. 못 보던 유적이 발견되었죠? 우주에서 기병대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테라포밍 너무 턴이 길어. 퀘스트 업데이트. 우주선 한 척이 대기권으로 뛰어들어와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우주선 잔해를 좀 더 철저히 조사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지. 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데? 일단 정찰병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일꾼을 보내봐야겠다. 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뜻 아니야? 그죠? 자, 우측에 어디로,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여기 너무 빈 땅인데? 여기 너무 툰드라 지형이야. 여기는 아무 자원도 없어. 쓰레기 지형이거든요. 이 위에다가 먹어버릴까? 먹으면 타일 변해버려요? 아, 옛날처럼 안 돼요? 아, 이거. 여기 나쁘진 않은데, 그리 좋지도 않네. 우측 위에 부유석 있어요. 아, 저 있다. 오! 강! 부유석! 바다! 여기! 항구도시! 부유석! 강! 곰팡이! 곰팡이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곰팡이는 왠지 좀. 곰팡이는 영 좀. 이거 네. 좋긴 좋은데. 자, 저거 위로 갑니다. 먹으러 갑시다. 아까 전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딨지? 자, 유정을 속여 먹자. 속여 먹고 그럼 여기 먼저 가서 오. 우리가 먹는 곰팡이도 있어요. 어, 여기 비켜졌어.
잘 먹겠습니다. 이다다키마스. 마간 시선 무료로 태양에너지 수집기를 발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학 완료. 됐어. 고향에서 온 선물도 완료. 모든 부품을 완료. 플러스 30과학. 대박. 지금 완전 잘 되고 있어요. 대박. 얘 뭐지? 아, 다른 나라 지형이다. 망안에서 지금 태양에너지 수집기 출발 발사 준비 완료. 발사합니다. 자, 여기 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출발! 아, 세이브 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대로라면 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뭐 무난하게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뭐 세이브 그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세이브에다가? 아, 세이브 할까요? 네. 아, 세이브 여러분들이 간곡히 원하시니까, 간곡히 원하시니까 제가 해드립니다. 세이브 저는 안 해도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간곡히 원하시니까. 네. 가서 또 바뀔 수 있다고? 튕기는 변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디, 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자, 이거 로봇공학도 있는데, 군사보좌관은 로봇공학을 연구하라고 하고 있고, 전투기, 아, 자동플랜트, 유전학. 아, 이런 건 일단 1차는 다 배워야 되는군요. 일단 유전학 먼저 배우고, 금방 배울 수 있는 거 먼저 배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추천은, 아, 추천대로 하면 안 돼요, 사실. 딘소쿠 연구소, 프리랜드. 오, 폴리스트레일리아, 뭔가 오스트레일리아인가 봐요. 그쪽 지방인가 보죠. 폴리네시아랑 합친 것 같은데, 오스트레일리아랑. 잘 생겼네. 미나미시네요. 일로 못 가는 건가? 갈 수 있나? 아, 이거 꾸역꾸역 이렇게 가야겠어, 내가 꼭. 이 건설 행동 할 수 있는데 찾을게요. 어, 뭐야? 아, 문화의 짐 퀘스트 실패하게 되네. 아, 일꾼 먼저 갔다가, 일꾼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화의 짐 퀘스트. 도끼도 제거해야 되나요? 아, 일꾼 죽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도끼 격퇴 장치 하나 뽑고요. 유정이나 계속 지으라고 그럴걸. 아, 아깝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슬쩍 지나갑니다. 아, 회복할 때까지 방어 태세. 굿. 어, 일꾼 가면 죽습니까? 이거? 안 죽어요? 어, 됐어?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안 죽으니까. 네. 갔다 오면 되는 거죠? 일꾼으로? 갔다가. 도끼 제거. 아, 근데 외계 생물학 기술이 없어서 안 되고. 아, 제노메스 확보. 아. 와.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탐험가가 겨우 탐색기를 입수했지만 제노메스는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탐색기를 조사해보니 우주에서 카비탄 보우령이 보낸 시간에 대한 문화 로그와 기술 로그가 담겨있군요. 문화 로그. 순수. 우월. 순수로 갑니다. 네. 또 친화력이야? 친화력 또 얻는 거네. 꼴통인 것 같습니다. 와, 문화의 짐 완료. 친화력과 25문화. 대박. 오! 레벨 4 순수! 유닛의 새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용 가능합니다. 대박. 이동합시다. 인간은 어떻게 기억하는가 퀘스트. 모든 유물 무료 유지. 유물에서 플러스 1 문화. 아, 이거 진짜 좋다. 아, 모든 유물 무료 유지. 아, 이것도 좋은데. 아니면은 이걸로 하면은 이제 모든 건물에는 유지비가 들거든요. 네. 유지비가 드는데, 이거 있으면은 유지비가 안 드는데, 근데 유물만 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문화력을 더 뻥튀기 시켜서 더 빨리 문화가 나와요. 저거 빨리 얻을 수 있게. 와, 그래서 이거 문화력 더 빨리 얻으면 이걸 찍을 수 있겠죠. 이걸 찍는 거예요. 일단 자원의 손길 먼저 찍어야겠다. 무료 일꾼도 좋지만, 아, 무료 일꾼도 하나 받고 싶은데. 아, 무료 일꾼도 하나 받고 싶은데 일꾼이 지금 너무 모자라. 네, 맞아요. 퀘스트는 또 다른 테크트리 느낌이네요. 일단 밑으로 가야지. 밑에 국경 확경에 필요한 문화가 마이너스 25%. 건강? 건강이 어딨어, 건강? 건강 치료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건강 플러스 7. 이거 진짜 좋다. 행복도를 뻥튀기 시켜주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일단 밑으로 가자. 일단 밑으로 갑시다. 건강이 되게 중요한 거. 건강이 지금 1위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건강 건물을 빨리 지어야 돼요. 건강을 올려줘. 클리닉. 지금 이 독소 건물 짓지 말고. 클리닉. 큰일 났어, 지금. 이러다가 불행해져. 불행해지면 우리 난리 납니다. 너 뭘 그렇게 탐색하고 있었니? 탐험가. 일꾼은 다시 들어가서 유정 짓고. 아휴, 꾸역꾸역 건너간다, 건너가. 건너가고. 죽여버릴까? 아, 좀 비켰으면 좋겠는데, 저놈들. 업그레이드 가능. 어, 뭐야? 기병대. 아, 이게 기병대구나. 기병대가 요런 거군요. 특전 선택. 뭐야. 협공 공격 시 플러스 20%. 방어 태세 유닛 공격 시 플러스 30% 괜찮은데? 대부분 방어 태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밀고 들어가는 거지, 기병대로. 네. 자. 포수. 뭐야, 이것도 몇 개 더 찍는 거야? 찍어도 되는 건가? 오,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봐. 승선하지 않은 경우 체력 5 회복. 원거리 공격에 맞서 방어 시 플러스 30 방어. 아, 레인저를 포수로 변하는구나. 와,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있다. 감시관, 가디언, 감독관 등등등. 어, 나 지금 에너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어, 이거 뭐야, 저 공격한다. 어, 여기 뭐 있는데? 여기 옆에 뭐 있는데? 아, 옆에 저거 있는데? 아, 나 갇혔어 지금. 플러스 이 도끼 때문에. 야, 비켜라. 비켜. 대기 휴식해. 아, 지금 어, 비켰다, 비켰다. 그렇지, 삐쩍삐쩍 안전하게 기숙사 보호하고. 어, 비켜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야, 이게 또 웬 꽁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저 완전 위험한 거라고 그러는데? 다가면 안 됩니까? 돌아가야 되나요? 한 칸 옆으로 다가가도 안 되나요? 네. 어, 저거 진짜 세고, 그 다음에, 공격력이 100이야. 도시도 다 뿌갠다던데? 펜스 다 짓지 않았어요, 나? 펜스 다 지었는데? 안 건들면 되는군요. 자, 지나가면 됩니까? 옆으로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가사의가 뭐? 아, 본부. 아, 본부는 원래 불가사의고. 본부는 원래 기지니까 그냥 불가사의인 거죠. 네. 음악도 갑자기 긴급해졌어. 오호, 온다. 야, 쟤 오는데? 저 어떡하지? 괜찮나? 어, 나 지금 에너지 없는데, 지금. 컨트롤 형성해. 지나갑니다. 부들부들, 덜덜덜. 어, 40의 에너지. 돈 40원 얻었다. 대박. 이 힐 좀 해야겠다. 어, 음악이 갑자기 너무 긴, 어허, 쟤 오지 마세요. 우리 초음파 방어벽 된 거야, 만 거야? 네. 퀘스트 결정. 또 벤처 기업이 또 들어온대. 식량산 문화일. 돈을 받을까요? 문화일. 어, 헤키마. 헤키마 주둔지가 여기. 나이스, 굿, 완벽해. 이 포석 너무 좋구만. 너무 좋아. 진짜 완전히 그야말로 얘네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포석 아닙니까? 마치 바둑 같다. 오호, 저기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오호, 돌아다녀. 어, 여기 우리 지금 도시 세울 예정인데 지금 세워도 되나요? 지금 도시 세울 예정인데 지금 잠시 기다렸다 세울까요? 어, 잠시 기다렸다 세울까? 아, 이게 10턴 전부터 거기 있었어요? 처음 봤어. 세이브. 펜스 했는데, 아까 초음파 펜스 지었는데.
지웠어요. 어, 불가사의 신호 해독. 아, 이런 게 있구나. 네, 힐, 아, 맞다. 힐 해줘야지, 이제. 네, 사원과 피 채워줄게요. 유전화 완료. 굿. 자, 너의 힐. 여기다가 지을까? 여기 어때요? 이 한 칸 위에다 지을까? 한 칸 위가 나을 것 같은데? 한 칸이 좋다. 꿀이다. 이 컴퓨팅 공학, 화학, 외계과학, 유전자 설계, 지구물리학, 아, 15톤, 지구물리학. 지도에 있는 지열을 표시합니다. 이건 뭘까요? 궁금한데? 중요하니까 했겠죠? 지열 우물. 일꾼 유닛이 지열 자원에 건설 가능한 타일 시설입니다. 어, 테라포밍 47톤이라서 너무 멀리 걸려. 네. 그럼 천천히 합시다. 이거 차례대로 가자. 네. 단층 스캐너라 필요 없다고? 네. 아, 밑에 빨갛고 노란 거. 어, 이거 순수 친화력이 올라간다. 아, 그러네. 아, 이거 하면 순수 친화력을 먹는 거구나. 그러네. 오. 좋아요. 이쪽도 생체공학. 어. 일단 다 만들어 볼게요. 다 만들었죠. 오호! 저쪽에. 어, 쟤네. 쟤네 괜찮습니까, 저거? 저거 불안불안한데, 저거? 이쪽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어, 쟤네 너무 움직이는데, 저거? 네. 펜스 빨리 설치해야겠다. 건물 짓고. 건물 짓고. 가셨어? 유닛도 들어왔어. 아양. 아양. 어, 유정 다 졌다. 어, 유정 짓는 거 되게 오래 걸리네. 자, 그 다음. 아, 그 진짜 원래 이 도시보다 좀 약간 작긴 하네요. 아, 몇 톤 뒤에 도시가 되는군요? 아,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구나. 아, 전초 기지가 커져야. 아, 그러니까 한 턴에 바로 짓는 게 아니라. 오호, 스태트 광업을 발견했습니다. 오, 우리 바로 옆에.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 아니, 딴 데 있겠죠. 우리 바로 옆인 줄 알았네. 광산 건설하고. 지금 우리 건강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대포배양소랑 제약연구소. 건강 플러스 2 제약연구소. 교육 호송대. 아, 이제 호송대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자. 여기 이제 위험 없으니까. 이 도끼는 괜찮나요? 도끼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호송대 또 저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겠지? 클리닉을 연 이후로 시민들이 밤낮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양쪽 모두 자신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건치료를 무료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무료 치료를 지원할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혜택을 줄까요? 시민 일꾼들에게 치료를 제공. 건강이 올라가고요. 방어 유닛들에게 치료를 제공. 플러스 15 도시 체력. 뭐 이거 건강이 좋지 않을까요? 네. 시민. 우리 시민분들한테 또 먼저 치료해야지. 네. 건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의외로 올리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뭐야, 퀘스트 실패했어. 아, 이런 거 다 찾아서 해줘야 되는구나. 컴퓨팅 연구하는 거고, 이건. 웜 죽이기. 야, 이거 웜 죽이기 이런 게 있어? 이런 퀘스트가, 이런 쓰레기 같은 퀘스트가 지금 나보고 죽으란 거죠, 저거. 내가 먼저 공격했다가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지금. 자. 도끼 제거 장치 한 명, 한번 뽑겠습니다. 이거 그냥 가도 됩니까? 교육소? 지금 없으니까? 세이브 한번 해볼까? 세이브 한번 이번에 한번 가게 해볼까? 아, 도끼 제거해야 되는군요. 교육하려면. 알겠습니다. 도끼 제거 먼저 할게요. 교육 쉬고 있어. 어, 쉬고 있어. 됐나? 어허. 도끼 제거 장치 나왔다. 아, 도끼 제거 장치. 발사 준비 완료. 아, 발사시키는 거였어?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 대박이구만. 아, 이런 거였구만. 이렇게. 요 위치. 깔끔하게 제거해 줄까요? 네. 도끼 제거 장치 발사!
아, 안 돼!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 젠장할.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한 개 없으려고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쪽으로 할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저 아래쪽은 쓰레기 숲이니까, 이렇게 세 개. 오! 도끼를 제거합니다. 이거 또 몇 턴 걸리나요? 또 이거? 또 이거? 아, 이놈의 게임 이거 한 번에 바로바로 안 되니까 겁이 나네. 바로 안 없어지는군요.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또 아, 이거 빨리빨리 없어지지. 10턴 기다려야 된다고요? 와, 미치겠네. 이거 저거 어떻게 지나가냐 저걸. 일꾼으로 그냥 보내서 그냥 없앨 걸 그랬어. 일꾼이 도끼 제거 가능하던데. 갑옷 이건 뭐지? 기동성에 특화된 근접 유닛으로. 아, 이게 그거구나. 기병대 일꾼 한 마리 더. 아, 호송대 알아서 피해가요? 아, 그렇대요. 한번 보내보죠. 그럼요. 우리 오모이칸에 먼저 갈까? 해키마 주둔지는 어디 있는 걸까? 아, 이쪽의 선을 따라서 해키마 주둔지가 넓은 여정을 따라서 저기를 가려면 지옥이죠. 여기는 이제 외계인이 사는 곳이야. 외계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를 간다는 건 거의 말도 안 되죠. 이쪽으로 그냥 바로 갔을 텐데. 더군다나 저쪽에 빨간색 지형도 있고. 오목칸에는 이렇게 슬쩍 피해서 가는. 아, 어차피 피해서 가네. 독소 제거 이거 하지 말고 그랬네. 어차피 피해서 가고. 아얀은 어디지? 아얀? 아얀 어디까지? 어, 아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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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얀. 어, 우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또. 어? 우리가 남이가. 어? 여기 우리끼리 해도 됩니까? 그럼 좋나? 전초기지 성장률을 또 주는데. 일단 일로 가자. 오모이칸에 다 지어서 필요 없어요. 아, 저기 미리 하면은 더 빨리 주는 거구나. 여기 가라. 가라고 있어. 자, 일꾼도 같이 출발. 일꾼도 저기 필요할 때니까. 아, 우측으로 갈 거 그랬다, 일꾼이. 자, 여기 세이브, 여기 다 됐고. 뭔가 이쪽에서 유물의 냄새가 난다. 남쪽에서 유물의 냄새가 나. 님들 대략적으로 이게 무슨 목적의 게임인가요? 나라를 만들어서 유닛 뽑고 죽여버리면 돼요. 네, 뽀개버리면 돼요. 네.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다양한 또 유닛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하시다 보면 이제 그냥 나중에 또 더 많이 깨달으실 수 있고. 그렇죠? 어, 자, 알아서 가네. 뭐야? 궤도 유닛 중 하나가 수명이 더 끝나갑니다. 아, 아까 쌓아 올렸던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개척자 정신. 오. 국경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자, 여기 밑에. 어허. 다 졌나 저쪽에? 아직도 안 졌나? 와,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도시 되려면. 아, 12시 넘었나요? 아,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재밌네요. 좀 더 저기 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자, 불타는 템미니트 한번 가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폰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고맙습니다. 타옴! 어, 더 먹을 거 없나? 다 애들이 타옴했나? 네,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재앙연구소. 건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인 고맙습니다. 어, 이제 드디어 교육이 완성되는구만. 네, 놀고 있는 타일 개발하러 가고 있어요. 뭐야, 너 왜 돌아가니? 아, 왔다 갔다 해야 돼? 와, 저 대박. 대박. 엄청 무서운 거구만. 반바비미님 고맙습니다. 공장 짓고. 위로. 아하, 저기 뭐야. 10제노베스. 아, 저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강력한 후반 유닛이 사용하는 거구나. 4.4님 뽀님 고맙습니다. 저 되게 중요한 광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보호하고 있군요. 에일리언들이. 오, 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 저 좋아. 좋아해서만 쓰는 거군요. 일로 감사합니다. 어우, 지나가도 되나? 네, 도시 사이에 길도 지어요. 네. 나이스. 아, 건강 지금 완전 나빠졌어. 큰일 났다. 건강 어떻게 하냐 지금. 세포병소 건강 늘려야 되는데 지금 건강이 얘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봐요. 도로 지으면 유지비 많이 들어요? 그 대신 그만큼 더 벌지 않을까? 나왔다 여기. 처음에는 생산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턴수가 엄청나죠? 일단 문화력부터 하나 올려줘. 처음에는 이제 저희 생산력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가 애들을 빨리 이동시켜주기도 하고 도시끼리 또 도로 지으면 무용로가 건설돼가지고 아마 영향을 더 잘 받을 거예요. 지구물리아 지도에 있는 지열을 표시합니다. 지열 자원을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 지열 오 지열. 우리 집엔 지열 없나? 저기 아 이 위에 지열. 건강이 10, 마이너스 10대면 그때부터는 암이 걸린다고 진짜? 순수! 전 순수 쪽입니다. 지금 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건강을. 건강이 지금 제일 문제네. 건강을 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아 건강 후반 가면 다 돼요? 지금은 테라포밍? 아 테라포밍 너무 많이 걸리는데. 외계 생물학. 어 일꾼 도끼 면역. 도끼 제거. 도끼 제거 먼저 하자. 테라포밍 꾸준히 올려서. 아 저거 35톤까지 하는 건 좀 애매한데. 35톤 너무 세지 않아요? 컴퓨터 네트워크 스파이 에이전시. 아 스파이 하면은 돈, 과학, 기술력을 뺏어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컴퓨팅 스파이가 진짜 좋아요. 웬만한 거 다 해준다고?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지나갑니다. 먹을 거 없나? 좋아. 지나갑니다. 이쪽에 일단 농장을 하나 지어주는 게 좋겠구만. 길은 좀 이따 짓고. 이쪽에 일단 길을 하나 지어줄까? 문명 5 학팩은 다 안 해봤는데 끝까지는 안 해봤어요. 다 있긴 다 있어요. 뭐냐 너네? 어 태몽가구나. 좋았어. 지금 뭐 나왔다. 뭐 나왔지? 아 건강 관련인가? 건강 관련해서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좀 뽑자. 이게 공격 유닛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호송대 또? 아 건강 교육은 풀로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너무 위험하던데 근데 저쪽은 교육이. 아 공격 유닛은 별로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길 짓기. 지나갑니다. 아유 막혔는데 큰일 났네. 아유 선생님들이 막고 계셔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항모도 쓸만하다. 오케이. 어우 비켜졌다. 메뉴를 비켜졌대. 어 세포배양소 관리자들이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토착 동물군을 연구하고 이종 교배한 결과 하여튼 그들의 세포 분할을 그대로 모방하는 생물 유기화 그물망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건 저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사인류에 대해서 더 빨리 뽑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세포배양소를 더 빨리 지을 건지. 어 이거 뭐냐 이거 세포배양소에서 밑에 또? 어 세포배양소가 뭐지? 네. 세포배양소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건가? 만들면은 거기서 플러스 1 생산력을 해준다는 것 같죠? 이렇게 세포배양소. 네. 오케이. 자
만들었나 이미? 아 이미 지었어요? 아 내가 아까 전에 아 여기 있다. 아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 산업이 없는데 이 아니 이 산업력이 없는데 지금은 올라갔죠. 생산력. 생산력이 플러스 1을 냈고 19가 됐죠. 그래서 지금 다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짓고 있어요 지금. 외교 누르면 점수 나와요. 나왔다. 내가 아프리카거든요. 사마타르 자바마레. 내 이름이었어? 사마타르 자바마레? 사마타르. 오, 할 게 많다. 재밌는 것도 많네요. 오, 전쟁은 생각보다 많이 안 일어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저기가 아닐까 싶은데. 전투가 많이, 의외로 전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프리랜드까지 왔다. 일꾼 오토로 해놓으면 안 되죠. 누가 일꾼을 오토로 해놓습니까? 분명한데. 뭐, 이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직접 해줘야겠죠. 들어오걸. 오! 토륨 원자로 에너지 플러스 3 두 개의 교육자들 전문가슬로? 이건 뭐지? 일단 해. 좋아보여. 교육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아프리카 연방 교육 수송대 헤키마 주둔지. 저기는 가다가 죽지 않을까? 저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아래에서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지나갈 수 있는 아얀. 아얀까지 하는 거는 나쁘지 않나요? 턴당 플러스 1 식량을 주고 생산력 3을 받고, 턴당 플러스 2를 주고 생산력을 7을 받고 아얀을 아얀. 오케이 아얀고 안전하게. 어 왔다 갔다. 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 이래서 굉장히 얘네들이 중요하구나. 종이 방어력이지만. 네. 아 둘 다 서로서로 좋은 거예요? 도로를 지어놔야겠다.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